아니지? 스포츠카는 돈만 있습니다. 그럼 로또 아니지? 로또 됐다 하면 사람들이 나를 찾으려고 할 거야. 경제도 생길지도 몰라. 병만아, 신중하자. 이럴수록 신중해야 해. 뭐하지? 그 여자랑 무슨 관계예요? 누구? 당신을 나한테 보내준 여자요. 그 한강공원에서 실연당하고 울던. 아, 그 오바이튼이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근데 왜 당신을 주면서 택시비라고 한 거죠?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던데. 아, 그거. 이게 뭐 병이란 말이지. 1985년에는 빈병이 없어서 난리들이었었어. 왜냐면 돈이었거든. 지금은 너무 쉽게 생각해. 지금도 돈인데 이게 막 순환이 돼야 돼. 그래야지 재사용. 아, 그래서 지금 빈병 하나로 택시비를 줬다는 거예요? 택시비에 택도 안 되는 가격으로요? 택시비가 나오고도 남지. 말도 안 돼. 이 모아서 택시비에 보태라고 했겠지. 100일 동안 한번 모아봐. 택시비가 되나 안 되나. 100일? 오바이트는 참 현명 같으네. 결정했어요. 두 번째 소원. 그 여자랑 사귀고 싶어요. 그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을 알아와 봐요. 아, 그건 조금 어렵겠는데. 봐, 내가 미쳤지. 이 뚱땡이 아저씨가 무슨 요술병에서 나왔다고. 딱 봐도 그냥 소주정배에 고주망태인데. 여자 몸에 들어가기가 좀 찝찝해서 그래. 아보금도 했잖아요. 여자 몸 처음이거든. 나 후춘각이라니까. 그거랑 같아요. 여자 마음을 안 알아오면 이 병을 깨트릴 줄 알아요. 알았어, 갔다 올게. 셋쯤이다. 하나, 둘, 알았어, 셋. 알았어, 갔다 올게. 진짜. 이름은 오소리. 깜짝이야. 그 소리 오소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소리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쫙 가다 보면은 이렇게 만나서 거두절미하고. 나한테 관심이 얼만큼 있어요? 없어. 눈금만큼도 없어. 에? 그날 필름이 끊겼거든. 기억을 못해. 아, 그날 한강에서 울었던 이유가 실연의 아픔이라고 했지? 에이, 출력하고는. 아, 그러나 걱정 마. 두 번째 소원은 이루어진다. 왜냐면 난 짠이니까. 오빠, 뭐해? 빨리 나와. 네, 잠깐만 옷 좀 빨리 갈아입고요. 자리. 지금 소리가 집 앞에 왔다는데 어떡하지? 나 뭐해? 고마워! 그녀는 지적이지. 또한 부드럽고 달달한 딸기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그녀는 한강공원에서 별을 보는 걸 좋아해. 별 진짜 잘 보이는데 아닌데. 거짓말. 진짠데? 하늘의 별을 보면 아빠 생각이 나. 아빠가 많이 보고 싶겠다. 아주 많이 보고 싶지.
우리 아빠는 별을 좋아했어. 그래서 아빠랑 별 보러 많이 다녔지. 저기 궁수자리다. 어디? 저기 저기. 아, 예쁘다. 그치. 오신 건 나니까 내가 먼저, 응? 병을 왜 줍는 거야? 내 용돈. 소리는 병을 모아서 배낭여행을 갈 생각이야. 아싸, 성공했다. 제 마지막 소원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잠깐만요. 원수리야. 네? 네? 수리야. 수리야. 소원을 말해봐. 너의 그 마음속 이야기. 가슴 속에 숨겨왔던 마음에만 그리던 꿈. 나에게 다가와. 너의 그 이야기를 들려줘. 잊고 있던 어린 시절 동화 속의 그